세상에나, 저번에 비가 겁나게 마불었네. TV 보시네? 어, 근데 어. 앉아서 저거 테레비 보고 있으니까 출출하니 뭔 생각이 난디? 엄마, 지금 식사한 게 얼마 안 되셨거든요? 나 아직도 배부른데 배가 지금 빵빵.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간식 생각이 나시는 거면 안 되거든요. 그래, 가만히 있으면 입이 궁금해요. 맞아요. 뭔가를 해야 돼요. 게임 하자, 게임. 게임? 이리 오셔봐. 어, 이리 오셔봐. 내가 나하고? 어, 재밌는 게임 있어. 뭔 얘기? 어, 네, 좋은 게임 있으니까 이리 와서 앉아. 빵 내기. 따라해. 어, 엄마가 이기면 그래. 그러자, 빵 내기. 자, 앉아봐. 알았어. 뭔 게임?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제 손을 많이 써야 돼. 손과 뇌 이제 협음 능력을 이렇게 좀 보면서 뇌 이제 좋은 거거든. 자, 엄마가 좋아하는 최고예요. 최고예요. 한 손 이렇게 하고 한 손은 자 새끼 손가락 하는 거야.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자 요렇게 있지? 그 요거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. 하나 둘 셋을 하면은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. 엄지를 했던 곳은 새끼를 하고 새끼를 했던 곳은 엄지를 하는 거예요. 둘 셋 넷 하나 둘 둘 천천히 해봐. 아니 이거 지금 정말 될 것 같은데 안 되네? 어이요. 왼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몸은 오른쪽 뇌를 사용하고요. 또 오른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왼쪽 뇌가 사용하니까 이게 좌뇌, 우뇌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. 이거 꾸준히 하시면은 치매 예방이라던가 또는 뇌경색 앓으신 분들 정말 좋습니다. 오.